오늘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8절서부터 좀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세 가지 치유 기사를 들었었습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의 치유,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의 치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하는 세 가지 치유 기사는 각각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님의 그 권세,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그 중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고발한 내용이 나병 환자를 빗댄 내용이었다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향후 어디로 흘러갈 것이며, 믿음은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후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치유는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섬기는 자로 수종드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죠.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중에도라는 비교를 통해서 그 믿음을 아주 극찬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현실 속에서 녹아지고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자 오늘 스토리가 특별히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따른다는 것은 제자들의 필연적인 일생의 각오죠. 그래서 오늘 두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해요. 따르겠다고 나선 한 사람은 서기관,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제자.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의 익숙하고 견고했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과 신분을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보통 순례자의 삶, 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나그네의 삶으로 묘사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죠?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순례자의 길 또는 나그네의 삶에 들어선 것이죠. 그것이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기본적인 토양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이,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 우리의 삶이 정말 나그네 같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질문만 던져놓고 그 나그네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앞서 세 가지 치유 기사를 통해서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어요. 보통 이렇게 군중이 몰려들면 누구나 그걸 좀 즐기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또 기분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마땅칠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의 그 애워싸는 듯 몰려드는 상황은 각자의 욕망, 비틀려진 기대, 왜곡된 기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볼까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편. 제가 1부, 3부 때는 이걸 착각을 하고 가버나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다라 지방이죠. 거기에서 이제 돼지 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쯤 만나게 될 겁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아직 배를 타기 전이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이 스토리 속에 끼어듭니다.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자,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 유대인 사회적 통념 속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평생 율법에 매몰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위치쯤이면 사실 중산층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적으로도 이렇게 절박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19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얼굴 서로 대면할 수 없지만 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네,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먼저 나옵니다. 근데 끝에 보니까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한 듯 느껴져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원문의 뉘앙스를 직역해서 그대로 살리면 여기에는 상당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하는가를 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즉 랍비요,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호칭하느냐는 굉장히 이 관계에 중요한 문제겠죠. 보통 제자들은 주여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도 유독 끝까지 주여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던 한 명의 인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끝까지 주여라고 예수님에게 부르질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결국 그의 종말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온전히 쫓질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가 쫓겠다는 이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약하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 말의 끝에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이 말은 굉장한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날카로운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은 건너편 가다라 지방을 염두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따르겠다는 의도가 거기가 뭐 가버나움도 좋고 가다라 지방도 좋은데 어쨌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전적으로 동의가 돼서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걸 어느 학자가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서기관의 본심은 학문적 관심을 가진 우호적인 추종자였을 뿐이다. 다시요. 학문적 관심을 가진 우호적인 추종자였을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구름 같은 인파가 갑자기 이분을 중심으로 언제서부턴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기관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어쨌든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가르침의 내용도 예사롭지 않다. 이 사람은 평생 율법에 몰두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학문적 욕구나 호기심이 없을 수 없죠. 게다가 저분처럼만 내가 이해를 갖고 가르칠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신분적 상승을 나도 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나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의 의미를 이해하고 온전히 동의가 돼서 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가 아니라 학문적 관심을 가진 우호적인 추종자. 그런데요, 뜻밖의 교회 안에 이런 아류의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로, 이제는 이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닌 그냥 요즘 현대인들이 즐겨 이해하는 내용처럼 교양과목의 한 과목처럼, 아, 기독교? 아, 좋은 종교지. 뭐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한자락 좀 우리가 발을 걸치고 알고 사는 것도 현대인으로서 또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교양과목으로서 필요한 거지. 이런 류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우리 주변의 기독교의 이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기독교 좋은 거지 뭐. 불교도 있고 다 종교라는 거는 사람에게 선하자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거지 뭐. 서기관도 이 정도의 이해에서 과히 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선 안 돼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꺼내놓은 대답을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은 그 서기관의 의중을 슬쩍 빗대어 드러내고 고발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 여우는 사실 그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이 헤롯을 갖다가 뭐라고도 표현을 했죠? 여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우. 새는 뭡니까? 이 로마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의 권력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보금자리를 위해 살고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가는 길은 그렇게 그대가 쫓고자 하는 영광과 부귀가 약속된 길이 아니다 하면서 여기에 독특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 표현 하나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게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표현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다는 말은 사람의 모양은 했는데 사람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양을 한, 이런 뜻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우리 다 같이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이것은 장차 인자의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을 얘기하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 19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여기 인자가 나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누구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 다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건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정권 잡은 자들에 의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올라가시죠? 십자가에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그 속내를 들추어내면서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서기관,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의중은 뭐냐 도대체? 사람들이 애워싸니까 이 땅에 영광이 목말라서, 이 땅에 인기가 목말라서 나를 쫓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고 내가 걷는 길의 의미가 내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나는 죽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냉엄하게 돌려세웁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로 우리의 포커스를 좀 옮겨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자, 두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인데 여기에는 유독 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앞의 인물과 대조를 위한 이야기 장치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앞에 사람과 별개의 이야기라는 말이 아니라 대조와 대비를 위한 어떤 의중을 이 사람의 따름 속에 담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결혼식도 참 중요한 날이지만 집안에 특별히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그 사람의 평판이 돼요. 공동체의 큰 평판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례식이 굉장히 허례허식이 많고 과잉된 식이 많아요. 그래서 우는 사람도 사서 동원하고 조객도 동원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잘못 치르면, 소홀하게 치르면 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통 유대인의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섬뜩할 정도로 냉철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십니다. 자, 볼까요? 22절. 우리 온라인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육자님들 한번 한 음성으로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말이 보통 우리가 이런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성경 난제 구절이라 그래요. 이 학자들마다 이것 때문에 오랜 세월 감는 을박이 유난히 심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지는 예수님이 그 한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딱 잘라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로부터 가장 비난과 욕을 먹는 게 이 예배에미도 모르는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제사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기독교만큼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10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 관계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 공경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그 뜻이에요. 가장 중한 자리에 부모를 여겨라 그 말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은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본성이다. 옳다라는 말은 맞다 틀리다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인간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면 이것은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효를 강조한 종교는 없어요. 제사란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의 이 서늘한 서리빨 같은 거절은 과연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죽은 자들, 죽은 자, 네크로스라는 말의 용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보니까 이 한 절을 놓고 무려 8가지의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크로스라는 말은 첫 번째가 이건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사본학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원래 이 죽은 자가 아니고 이 말이 갖는 의미는 흔들리는 자, 왔다 갔다 하는 자, 라는 아람어와 이 죽은 자라는 아람어가 스펠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번역이 아니라 옮겨 쓰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신빙성이 약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 관습에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례 치르는 전문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통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게 여태까지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아직 이 아버지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의 말은,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의 말은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공양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 또한 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서리빨 같은 이 본문의 의도를 너무 마일드하게 약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해석은 사실상 맞질 않습니다. 그럼 최근에 대두되는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제 넷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참고하다가 그 관주에서 이 내용을 힌트를 얻게 됩니다. 고고학이 요즘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고고학에 근거해서 상당한 실증적 신뢰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좀 보십시다. 큰 저택 같기도 하고, 저택은 맞아요. 무덤입니다, 무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 동굴이 있고, 이 집처럼 이렇게 만드는 인공적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면 사실 꽤 잘 사는 집 무덤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매장법은 동굴에 안치하는 게 매장이에요. 우리처럼 땅을 막 파가지고 흙을 덮고 이런 것을 매장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자, 여기 석관이 보이죠? 그 석관에 시신을 놓겠죠. 그러면 기후상, 유대인들의 기후상 저 시신이 완전히 부패되는 데까지가 약 1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만 남겠습니까? 그렇죠. 뼈만 남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례를 치러요. 그 뼈를 지금 보는 현장이 첫 번째 동굴이고 그 뒤쪽으로 또 뚫어진 굴들이 보여요. 동굴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조상들의 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묘입니다. 조상들의 뼈가 있어서 다 살이 썩고 뼈만 남은 유골을 가져다가 그 조상들의 뼈 위에다가 놔요. 이 과정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에스푸라 그래요. 네에스푸. 이 말을 우리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돌아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라는 말이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굴에서 다 썩은 뼈만 남은 뼈를 거두어서 조상들의 있는 뼈 위에다가 얹는 것을 돌아간다 그래요. 누구에게로? 조상들에게로. 네스프.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이 제자는 첫 번째 장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장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우리가 여덟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 그것이 큰 본문에 지장을 주진 않아요. 중요한 초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오늘 모든 일관된 주제가 따름에 관한 주제예요. 우리가 순례자로 나그네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전부 따름에 관한 문제인데 이 제자는 서기관의 따름의 의도보다는 한층 깊고 나은지는 몰라도 어디에서 걸렸어요? 우선순위 문제에서 걸렸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삶의 중심을 그분을 내 삶의 첫자리에 놓고 나머지 모든 절대 주권은 그분께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자리에 가서는 안 돼요.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무엇까지? 목숨까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건 뭐죠? 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이에요. 화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삶의 첫자리를 누구에게 이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한 액세서리나 보조도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조도구가 아니에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에게 내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자도의 첫걸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강조하는 것은 우선순위 문제였어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장례 안 치러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나를 따르매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는 것은, 그건 네가 지금 할 일이 아니다. 너는 나를 정말 따르려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우리는 배우의 시선을 옮겨야 될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여러분, 22절에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따랐어요. 마가복음의 표현과 굉장히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승선해 있는 장면을 그렸어요. 그런데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먼저 올라 계시고 뒤이어서 제자들이 올라탐으로써 예수님을 따른다고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내고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제자들이 따랐다 그 말이에요. 따랐다. 누가 따랐다 그랬죠? 제가 방금 제자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 대한 명칭이 마지막 절인 27절에 가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 이 설명은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선뜻 따르겠습니다 하고 배에 올라타 따랐던 제자들.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따르는 길에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을 세이스모스라 그러죠. 이 말은 또 다른 번역으로는 지진이라는 말도 돼요. 지진. 자,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11장. 자, 전체 우리 온라인 예배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이 7천에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큰 지진, 또 지진에 죽은, 이 지진이라는 말이 사실은 흔들리다 그 뜻이에요. 세이스모스. 우리 보통 영어로는 얼스킥 그러죠. 여러분,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포항에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건물이
쪼개지고 계단이 내려앉고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를 하고 뭐 난리가 났댔죠. 그 지진도 뭐 가공할 만한 지진이었는데 제가 잠깐 LA에 이제 공부하면서 머물 때 빅뱅에 가까운 지진이 있었어요. 놀스트리에서 발원된 지진인데 7.5에서 8 지진이에요. 이건 무시무시한 지진입니다. 여러분 새벽 한두 시에 이렇게 터가 막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제 언어의 부족함 때문에 그때 그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되겠는데 뭐 하여간 애 들쳐갖고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다 정전이 돼가지고 7까지 껌껌한데 막 전체가 막 이 땅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사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지금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모든 일상을 다 흔들어버려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꽉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주고 있어요. 야,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뭐 장사하는 분들, 뭐 보통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국 대한민국은 또 진영, 보수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그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온 나라가 코로나로 또 지금 걱정에 빠져 있어요. 제자로 살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제자로 살겠다고 따라 나서면 밥이 저절로 생기고 아무 걱정, 염려, 근심 없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질 않잖아요. 배에 올라탔는데 큰 풍랑이 모든 걸 한꺼번에 흔들어버리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도 코로나 이 검사를 받고 나서 목양실에 꼼짝 못하고 어제 늦은 저녁까지 갇혀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25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제자들이 따르는 자들이에요. 주여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이들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뭘로 불리워지고 있죠? 주여, 주여. 제가 이 호칭 앞에 한참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습관처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뜻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 주님이세요? 주님이라는 말은 나를 포함한 만물의 주권자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모든 운영과 경영이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으로 주여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어요. 이분 주여인데 이들의 행동은 주님이 없어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성경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뭘 지적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들의 뭘 지적하십니까? 믿음. 믿음. 전주에 강조되었던 그 믿음. 도대체 그대들의 믿음은 어디다 쓰는 거냐? 뭐 할 때 쓰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예? 고백도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자인데 그리고 기꺼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고 배에 올라탄 공동체인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조그만 불행한 소식 앞에도 겁먹고 벌벌 떨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풍랑이 일어날 때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2부 때 우리 박영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설교하면서 그 소개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맞죠? 제목이 에반 올마이티. 예.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저는 그 제목은 듣고 있었는데 보기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새벽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영화를 좀 봤어요. 모건 프리먼이라는 유명한 흑인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스토리는 굉장히 좀 코미디입니다. 뉴욕 대도시 한복판에 어떤 또라이가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노아의 방주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짓지만 그 가족과 그 아내는 어떨까요? 돌아버리는 거죠. 오늘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건 프리먼하고 이 아내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다가 그걸 받아 적었어요. 자막을. 뉴욕 그 한복판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얼간이. 그러면서 그 모건 프리먼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심판에 초점을 맞추지. 팩트는 그게 맞아요. 노아의 방주는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모건 프리먼이 물론 대사를 따라 한 얘기겠지만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심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그리고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대화를 그 아내와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의 아내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모건 프리먼이 그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누군가가 가족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갑자기 서로에게 뿅 하고 묘한 감정이 일어나서 감정을 들게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실까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주고받아집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냐 하면, 하나님, 제가 좀 힘이 세지고 싶은데 믿습니다. 제게 근육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신앙 패턴과 똑같아요. 기독교를 어떤 요술방망이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제게 근육을 주십시오. 여러분, 근육을 붙이려면 근육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뭘 해야 돼요? 아령을 들고 시간을 걸려야 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풀어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필요한가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데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풍랑일 때, 모든 게 뒤흔들릴 때, 우리는 자꾸 두렵고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물론 대비는 하고 준비는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요즘은 이런 소리만 하면 그 무식한 신앙이라는 이상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데 오히려 역설적인 초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3.1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일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르겠다고 배에 올랐던 이 제자들은 27절을 보면 희한한 결론으로 맞춰집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엔 당연히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전혀 이 스토리와는 관계없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의도가 발견이 돼요. 예수님은 풍랑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스리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름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노정에 수많은 일들을 부딪히고 만나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배우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원칙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